안녕 여러분, 자부예요. 오늘 날씨가 눈이 왔다가 해가 떴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제가 지난번에 니트 하울을 했었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고 아 저도 요즘에 니트에 빠져가지고 목소리도 좀 갈갈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포근한 니트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끝나기 전에 니트를 좀 더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책임감, 의무감? 저번에 소개 못했다라고 했던 것들도 조금 더 소개를 하고 브랜드 측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 막 요청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니트 하울 2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 주말에 우리 레옹이가 또 막 토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네요. 요즘에 또 막 불프하고 연말 세일하고 이래가지고 니트들도 되게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회를 놓칠 순 없으니까 이제 1월 넘어가면 사실 제품들이 거의 재고도 없어지고 갖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12월 마지막이 그런 시기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은 스탠다이얼의 니트예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그 제품인데 세일을 딱 해가지고 이 그라데이션 보여요? 굉장히 오묘하면서 매력적인 핏은 또 루즈하고 길이감도 좀 적당하거든요. 반목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넥이 올라와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한 소매 여리여리 손등까지 오는 긴 기장이고 직접 입어보니까 오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편하게 막 입을 수 있기 좋겠다 색감도 정말 좀 오묘하니 예뻐요. 우리 포함되어 있는 혼방 소재여서 따뜻하기도 하고 살짝은 부클부클한 소재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 밑단도 이렇게 살짝 잡혀 있어가지고 바지 위에 걸쳐 입기 아주 좋은 컬러감 포인트 주기도 좋고 근데 또 이게 엄청 쨍한 블루가 아니라 약간은 진짜 아쿠아 그런 느낌의 블루거든요? 괜찮죠? 이게 지금 세일해서 5만원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맨살인데 보들보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 가성비가 좀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받아봤을 때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구매하기에 큰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라서 아주 합리적인 소비였다. 짠! 이미 제가 언박싱 때 좀 소개를 했던 더 센토르의 핑크색 니트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반지범 니트? 저처럼 그냥 오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카라 니트처럼 입을 수도 있어요. 요 윗부분이 살짝은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깃도 세워지거든요. 우리 멋쟁이 엄마 같은 느낌. 컬러감이 아주 깃깔이 납니다. 핑크와 핫핑크의 사이? 정말 눈에 확 띄면서 그 너무 부담스러운 핑크는 아닌 거지. 여기가 컬러감이 좀 예쁜 브랜드인데 아주 여유 있는 핏에 여기가 이렇게 잘 늘어나고 여유가 있거든요. 길이감도 적당한데 요 밑에 이렇게 15를 딱 잡아줘요. 그냥 모양이 자연스럽게 딱 잡히는 요것도 약간 보글보글 느낌. 엄청 두툼한 느낌은 아니지만 핏 자체가 여유 있다 보니까 이거 아우터를 걸칠 때 조금 여유 있는 오버핏 코트라든지 아니면 오버핏 패딩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여기가 너무 커서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 그냥 트레이닝 팬츠를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꾸안꾸 스타일로 12, 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타이밍을 잘 봐서 딱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가요. 목이 꽉 끼는 타이트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컬러를 입으면 진짜 너무 기분이 화사해져. 해까지 막 들어오잖아. 이런 느낌 알죠? 나를 감싸주는 거슬거리는 느낌 전혀 없고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쁘다. 어우. 짠. 이 제품은 페세스의 밍크 가디건이에요. 정말 고급지다 고급져. 원단 자체가 되게 밍크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름을 밍크라고 지었다는 이런 느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블랙의 그 시크함에 밍크를 더했어?
연말 느낌이다. 이거는 입자마자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고 이런 가디건 하나만으로도 이 소재 특성만으로도 너무 고급져 보이는 이거는 저는 오픈해서 안 입고 이 니트처럼 입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청바지에 그냥 입어봤는데 아 청바지에만 입어도 그냥 너무나 이뻐. 여기는 어깨핏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고 품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566 언니들은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 소매 기장감은 살짝 길게 나왔고 여기 단추들은 자개 단추로 되어 있어요. 은은하게 좀 이 빛이 좀 보이거든요. 이 가디건은 사실 소재가 다 한 거라서 눈길이 가는 아이기 때문에 코트 아무거나 걸쳐도 너무 멋스러울 것 같아요. 진주목걸 같은 거 하나 딱 해주면 꾸미고 싶은 날? 근데 또 너무 꾸미고 싶진 않은 날 시크 멋쟁이. 나 또 시크 좋아하는데 직장인 언니들, 30대 언니들, 40대 언니들, 애기 엄마들 전부 다 품어줘야 돼. 약간 좀 새침해 보인다. 오늘 이거 입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나갈지. 사진도 예뻤는데 실물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웠던. 절대 복부인 같은 느낌이 아니야. 정말 좀 잘나가는 시크한 30대 언니. 아 너무 멋져. 이 제품은 그로브 제품이고 제가 이거 11월인가 오픈하자마자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카라가 귀엽게 되어 있고 이거는 브라운 컬러감이 되게 따뜻한 느낌을 줘서 약간 포근한 느낌? 가운데 포인트도 굉장히 예쁘고 이거는 제가 오히려 11월에 정말 많이를 입었고 이는 없이 입으면 좀 불편해서 저는 안에 목폴라 같은 거를 같이 입어가지고 소매통 굉장히 크고 몸통도 엄청 크고 소매도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 아우터 걸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아이보리 컬러의 코듀로이랑 같이 매치했는데 이런 식으로 입어도 너무 따뜻하잖아요. 이 카라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살짝은 귀여운 느낌을 주면서 근데 또 과해 보이지 않는. 이번엔 또 그로브 꽃도 많이 샀는데 이것도 우롬방 제품이어가지고 따뜻하고 이 니트 자체가 좀 두툼하기 때문에 이 제품만 단독으로 입어도 충분히 이쁨. 아 뒤에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것도 요새 좀 세일하니까 마지막 득템을 좀 해보시라고 짠! 드디어 트위드 나왔네. 에트몽의 트위드 니트 가디건이에요. 입자마자 얼굴을 너무 살려준다. 요거는 굉장히 크롭한 느낌의 가디건이고 이 바지 위로 올라오거든요. 핏은 우선 아주 제 스타일. 입었을 때 되게 포근해요. 이게 엑스트라 파인 울 함량이 높은 원사를 사용해서 보온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배색들이 너무 포인트가 돼서 진짜 사진 찍으러 갈 때 연말 모임에 나중에 날 풀리면 아우터처럼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사이즈는 원 사이즈인데 내가 팔뚝이 좀 두꺼워가지고 좀 끼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예쁘다. 제가 이거를 어제 슬랙스에 같이 입었었거든요. 퍼펙트. 슬랙스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구두 신고. 이것도 직장인 언니들은 빨리 장바구니 채워넣어야 될 것 같은데 트위드 느낌이 주는 여성스러움과 좀 시크한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기장이 좀 짧기 때문에 뭐 부츠컷도 괜찮고 롱도 괜찮고 이렇게 매치하면 되게 고급진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있어 보였어. 이 소매 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좀 화사해 보이고 핏도 딱 떨어지는 핏이에요. 단추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포켓은 가짜. 이거 살짝만 올려도 배 보여요. 이렇게 이런 까슬거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배꼽이 보일까봐 이너를 입어줘라 라는 짜자잔. 춤이 절로 나는 아주 강추 진주귀걸이 같은 거에 진주 목걸이 해주면 진짜 아주 연말 모임 끝장나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이 제품은 시아주의 하프집업 니트예요. 진짜 입자마자 좀 탄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짜임 보이죠? 좀 밀도가 꽉 찬 느낌? 길이 가면 길지 않고 딱 그냥 적당한 느낌? 너무 크롭하진 않아가지고 부담스럽진 않지만 엉덩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길이감이고 이 집업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진짜 목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얘도 소매감은 좀 길게 뽑힌 제품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이런 요새 하프집업 니트는 진짜 꾸안꾸처럼 스웨 팬츠나 그냥 코듀로이 그런 추리닝 팬츠 있잖아요. 거기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 지금 마이크도 겨우 꽂았어. 이게 진짜 두툼하거든요. 저는 이거 숏패딩에다가 많이 입거든요. 이거 올려가지고 입으면 진짜 따뜻해서
백작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이런 스타일. 안감도 까슬거리는 거 지금 거의 없어서 두툼하니까 어느 정도 무게감은 살짝 있는 것 같아. 손 반까지 덮는 기장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 터틀넥이 주는 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위에 코트 입거나 아니면 패딩 입어가지고 같이 코디해도 되게 이쁘거든요. 되게 높게 올라와요.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제품은 에네디트의 골드 버튼 니트 가디건이에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따뜻한데 앙고라 산행에서 얻은 모헤어와 울혼방의 따뜻한 원사로 약간 포근한 느낌? 이 골드 버튼 굉장히 포인트가 되죠. 네이비랑 골드는 뭐 컬러 조합이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진 느낌.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간절기 때는 이거를 아우터로 걸쳐 입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뭐 한겨울에는 이 위에 좀 루즈한 코트 입어주면 또 되니까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아서 정말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566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 여기 소매통이나 이런 부분도 불편함 없이 잘 떨어지는 약간 헤어감이 느껴지는 소재거든요. 보는 것만으로도 좀 따뜻해 보이는 핏은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기장감이 길어가지고 이 네이비도 짙은 네이비 컬러여서 사람을 우아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좀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3게이지 짜임으로 최대한 공간을 좁혀 편집해서 모헤어의 털 빠짐을 최소화시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나 잘 어울려요. 이게 정말 중요해. 어때요? 한 바퀴 돌아볼까? 짠! 이 제품은 모우트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실루엣, 어깨 쪽 퍼프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소매통이랑 이 어깨 부분은 좀 여유가 있고 이 몸통 부분 살짝 작아지는, 제가 입은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예요. 이게 스몰, 미디엄 이렇게 나눠지는데 5호판 입으시는 분들은 스몰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가운데 작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우리 모닝이 머리 딴 것처럼 소매 옆라인에도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냥 직장인 언니들은 이건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아요. 저는 크롭을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지나 아니면은 스커트에 매치할 때 좀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 브라운은 좀 따뜻한 브라운이에요. 우드 브라운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소재도 캐시미어 울혼방 소재라서 제품 자체가 두껍지는 않은데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드는. 소매 부분은 이렇게 시보리가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 그냥 여성 여성. 이런 플레어 스커트 같은 거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짠! 진짜 어깨 퍼프가 아주 마음에 드네.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여성스럽고 좀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시보리가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막 꽉 조여지는 건 아니어서 그냥 편하게 뚝 떨어뜨려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제품은 루시르주라는 브랜드의 이 자수가 포인트인, 여기 막 새들이 있어요. 어깨 쪽은 이렇게 퍼프, 좀 더 여성미를 좀. 제품 자체가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얇은 니트 소재여가지고 전 지금 청바지를 그냥 입었는데 이 위에 스커트랑 같이 입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은? 이게 소매통은 넓은데 이 몸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부터 시보리가 두껍게 들어가 있거든요. 허리를 날씬해 보이게 해주는, 촌스럽거나 그런 느낌 없이 되게 좀 독특한?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여유 있진 않아서 5반 입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근데 또 소매는 되게 여유가 있네. 안감 아주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 정도면 맨살에 입어도 될 것 같고 이 자수가 마음에 들면 한 번쯤 사봐도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짠! 드파운드의 니트 집업 가디건이에요. 이 제품 모르는 사람 있나? 네프사 특유의 멜란지 컬러감으로 조금 내추럴하면서도 독특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기에 여기 가죽 앞펜에다가 이 지퍼 슬라이더에도 가죽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입어가지고 진짜 궁금했었는데 입어보니까 알겠네. 포근한 느낌이 느껴지는 컬러감, 게다가 또 편한 착용감까지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정말 핏도 넉넉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을부터 사서 입었어야 되네. 너무 예쁜데요? 봄, 가을에는 아우터로 충분히 입을 만한 두께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완전 두툼하지는 않아요. 이너로 입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무실에서 너무 입기 좋다.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네.
여기 소매통, 몸통 다 여유가 있고요. 이 길이감도 엉덩이 위까지 오는 길이감이라서 누구나 부담 없게 입을 수 있는 느낌. 저는 그냥 청바지에 이렇게 흰 셔츠 입었는데 이렇게도 너무 예쁘네. 브랜드 자체가 가지는 색이 약간 좀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 옷에서도 그 브랜드의 향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알죠, 뭔지? 뭔지 알잖아. 색감 진짜 너무 따뜻하다. 집업을 끝까지 해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어깨도 잘 떨어져요. 그래서 부해 보이지 않는 핏이라 너무 마음에 들고. 오늘 소개한 니트들은 또 어떠셨는지, 저번과 좀 또 다른 느낌의 니트들을 좀 준비해봤는데 입으면서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통장되게 생겼네. 엔드세일, 연말세일 해가지고 세일을 막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 선물로 나한테 하는 거지. 셀프 선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겨울, 봄까지는 뭐 니트 주구장창 입을 수 있잖아요. 늦게 사면은 좀밖에 못 입기 때문에 빨리 사서 길게 입을 생각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너무 좀 지치고 짜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좋은 날이 오겠죠. 우리 아이들이 또 마스크 벗고 이게 눈물이 날라 그래. 웬일이야 진짜. 애들이 너무 불쌍해 진짜. 어디 놀러를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모든 사진에 마스크가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더 좋은 날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은 연말 보내세요. 안녕. Joy. Standing up close by the Christmas tree, glimmering light, I am right where I wanna be. I will be home for a couple of days, wander around with you. You and me in the cold, thought it'd never be true. Wherever I go, I got you. Oh, I have stopped running, there is no way trying. You better loosen your belt. Drinking hot wine by the fire. Don't care.